병진년에 경인 올해 을사일에 우인시에 태어난 49세 남자.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직업은 경매 강사와 프로그램 개발 겸직을 한다 그래요. 49살인데 결혼 안 했다. 그리고 결혼을 항상 물어봐야 돼. 자, 을사일 할 일이 뭘까요? 평생 일관할 일을 찾아라. 기본. 그 다음에 목이 있는지 먼저 보라. 목이 있으면 갑목은 오곡백과를 키우고, 을목은 약초, 화초를 키운다. 자, 목이 있어요? 네, 네. 있어. 근데 생목이에요, 삼목이에요? 생목. 삼목. 사국에, 금국에 잘리지 않는 이상 무조건 생목이라고 보라겠죠. 생목. 을목이 이 노래, 생목. 목을 키우는 사주는 목이 돈이다, 그 말이에요. 목국 토가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사, 을목이 돈이요. 내 몸뚱아리가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내도 뿌리를 여기도 내리고, 이 진중에 을목도 있잖아요. 진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뿌리가 튼튼한데 돈은 있죠. 근데 뭐가 없어? 어? 병화가 멀리 있어요. 쓸수 없어요. 돈은 진토 안 하면 끝난 거리라니까? 옥토. 태양이 없잖아요, 태양. 태양이 있어도 경금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잖아. 태양이 있는데, 태양 빛을 온전히 못 받고 있어, 온전히. 그러니까 언제? 사오미, 여름은 무조건 태양이, 이때 발복한다고 말이야. 지금 을미대운이 와 있어. 잘 나가, 못 나가. 개사대운부터 무조건 잘 나가는 거니까. 무조건 개사대운부터 잘 나가. 여름이 왔으니까, 여름에는 을목 한 놔둬도 다 혼자서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돈이다, 목이. 그러고 나서,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운에 발복한다, 발복한다. 그러고 나서, 어제 인진도 보고, 인사도 보고, 하니까 을경도 보고, 일관도 보고 일단 일관을 할 일을 찾아 놓고 자 그러고 인위에서 병화가 나갔죠. 이렇게 목화 상관격이잖아요. 목화 상관격이잖아. 목화 상관격인데 병화 쓰기가 힘든 거예요. 경금 때문에. 그게 아까 뭐라 했죠? 어렸을 땐 이뻤을 거야. 이뻤는데 커갈수록 아니다 말이야. 커갈수록 아니다. 그다음에 사중에 무경비 배우자 궁에 일주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뭐가 나갔어? 경금도 나가고, 병화도 나가고, 무토다. 배우자 궁이 세 번을 발동해. 이거, 걸음 빨리면 세번돌수 있는 사주다. 배우자 궁이 세 번을 발동해 걸려버렸으니까. 20대 초반에 했으면 세번돌수 있는 사주라니까? 근데, 안 했어. 아직 한 번도. 미혼이니까. 항상 배우자 궁 발동신을 보라. 또, 일치는 뭘 하겠어요, 일치는. 일치. 일치는, 첫째는 배우자 궁이다. 배우자 궁이란 것은 배우자가 사는 집이에요. 집구. 결혼을 20대 초반에 했으면 병진이야, 병진. 그리고 30 이전에 했으면 경인이고, 31세 이후에 묘인이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병진으로 살고, 병인으로 살고, 무인으로 살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배우자 궁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자 궁도 되고, 또내 마음자리라겠죠. 마음자리. 마음자리에서 뭘 내놨죠? 병화도 내놓고, 경금도 내놓고, 무토. 세 가지의 마음이 혼잡되어 있다. 그 말이야. 내 본심은. 상관이니까 어때? 상관이 사주 좋잖아요. 이 상관은 길흉을 잘 바라겠죠. 길신이니까 다재다능이고, 다재다능하고 똑똑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상관이. 그러고 경금은 정관화 가버렸죠. 법대로 살라고 그러고, 법대로 살라고 하고 또 일합을 했어. 법대로 살라고 그러고, 원리 원칙주의자고, 명예나 천명, 채통을 따지고, 그래서
거짓이고 없고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마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토, 정제를 내놨으니까. 무토는 여기서 나 활동 무대도 되는 거야. 활동 무대 직장도 돼. 물론 경금도 직장도 돼. 이런 마음 자리에서 나갔으니까 이런 마음이 혼잡된 성격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죠. 차를 깔고 있으면은 차는 꽃봉오리이다. 을목을 꽃 피우게 하지는 못한다. 꽃봉오리니까 어때? 몸속 피부는 깨끗하다. 뭐. 여자 같은 건 진짜 고란살도 되겠지. 고란살도 돼. 그러고 이제 특징을 봐. 인진이 있어요. 인진이 있으니까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데 망각증도 빨리 와요. 이건 자주 와. 근데 을목은 뒤에 큰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뒤에 큰산 있어. 이걸 고산화라고 해. 큰 산에 핀 꽃이야. 고산화. 경금은 큰 바위. 인시에 태양이 뜨죠. 큰 바위 너머로 태양이 뜨고 있어. 자, 큰 바위 너머에 태양이 뜨는 새벽 인시에 고산화가 딱펴 있어. 외롭죠? 외로운 상이야. 외로움도 타겠네. 외로움도 타겠네. 그 높은 산에 꽃 구경 누가 가안 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람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 높은 산에 꽃 구경 누가 가겠어? 근데 목국토가 돼, 안 돼, 목국토. 안 되지, 뭐, 여기 근이 있잖아요. 그릴 때는 목국토도 되는 거야. 목국토도 돼. 이게 근이 없을 때는 무술 같은 목국토가 안 되지. 암벽산에 꽃한송이 딱 피어있는 무술이지. 인사형이 있고, 그러고 운을 봐라. 여기 운씨가 신이면은 역학에도 관심 많은 거예요. 남자니까 낚시, 골프, 미스터리물, SF 영화, 삼국지 같은 무협지 좋아하고, 공상과학, 이런 걸 좋아한다. 묘가 있으면 예민해. 성격 예민한 사람은 살이 안 찐다, 그 말이에요. 성격 예민하고, 부지런하고, 새벽잠이 없고. 근데 묘는 이사수가 많다, 그 말이에요. 토끼는 이산치산 뛰어다닙니다. 또 신사지는 묘가 12지 신살로 모여요. 12지 신살로. 신사지는 연지에서 보잖아. 연지 삼각. 육회, 육회. 육해살도 예민해요. 운시가 육해살도 예민합니다. 근데 묘까지 겹쳤어.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말이야. 예민하다. 나중에 결혼한다면, 아직 할 수는 있잖아. 49세. 한다면 무인이 처가 돼. 무인이 처가 되는데, 을목이 여기도 뿌리를 내리죠. 무토도 여기에 왕지잖아. 사지, 사인. 명무사인. 걸록이잖아, 걸록. 그렇게 사이는 괜찮은데 둘이 인사형이 걸렸죠. 형이니까 조건부 같아. 조건부. 서로 조건을 내가지고 맞으면 결혼이 되는 거야. 근데 서로한테 힘이 되잖아요. 을목은 인에 뿌리 내리고 무토는 사에 걸록을 짜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무이니까 큰 산에 호랑이 같은 체를 만나게 됐어. 결혼하게 되면. 큰 산에 호랑이잖아.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체죠. 큰 산에 오라. 그런 철을 만날 수 있다. 현재 43, 을미도, 을미도. 여름까지니까 잘 나가. 근데 이 위는, 이 인의 임목, 월지가 격이죠. 격이 입고야. 격이 입고. 격이 입고되면 굉장히 답답해, 힘들어. 지금 대운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미대운은 확장하지 마라. 확장, 사업한 사람들은 확장하면 망하고, 월급쟁이는 근신 자중하라. 근신 자중하지 않고 천리발 떨고, 그러면은 반드시 해를 당한다. 이 미대운은 그래요. 또 격이 있거든. 지금 현재 굉장히 답답한 세월을 산다고 보면 돼. 굉장히 힘들어. 거기에 무슨 년이 왔어? 금년에 갑진 년이 왔어. 갑진년이었냐? 갑이 어디서 왔어요? 인중에서 나왔잖아. 이는 내 환경으로, 이는 나 사무실, 사업장이야. 사업장이 있다면, 경매강사니까 프로그램. 사업장이 있다면, 내 사업장에서 인이 나왔는데, 갑목이 나왔어. 갑목이 나오면 변화가 뭐가 있어?
갑균충이 되잖아. 갑균충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갑목이 워낙 강하지 않아요. 얘네 뿌리를 줬기 때문에. 이럴 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합은 합충으로 푼다고 해서 일경합이 풀어질 수도 있는데, 합이 풀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항상 자극이야. 자극받고 개척하고 분발하고 그렇게. 저희 관이잖아요. 내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금년에 좀 잘해보자, 분발해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요. 다지고, 을목에 근이 있어요, 없어요? 근이 있잖아. 있을 때는 갑목은 겁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돈 손실 나왔나? 나잖아요. 재손이 일어나, 재손. 돈 손실 났네다. 금년에. 누구 때문에? 갑목 때문에. 근데 어디서? 한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인해서 거기서 인이 나왔어요. 갑이니까.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손실이 난다. 그 말이 돈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금년 운세. 그래도 을목 자체는 뿌리가 튼튼하고 진토도 있기 때문에 의식주 해결은 지장이 없어. 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 병하고 경금하고 밖가재 때문에 사주가 아주 또 180도 달라붙게 잘 나가죠. 병화로 완전 뽑혀버리잖아. 그러면 아주 진짜 빛나는 사주인데, 이 경금이 이 사주에 아주 흉이 아주 큰 바위가 하나 딱 걸쳐 있어. 경금이 여기서 누굴까? 육친으로. 육친으로. 육친 아버지. 진중에 길수 엄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땐 경인 아버지. 경인도 아버지도 병화 보고 반짝반짝 빛이 나게 인물이 괜찮죠. 병진도 엄마도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열심히 밥 버리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자, 괜찮으죠?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거의 다 맞거든요. 예, 거의 다 맞고, 지금 이 분이 2010년도에 사업이 한번 망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2010년도쯤에 사업이 한번 망하셨고요. 그때 만나던 2010년 여성, 병인년에. 예, 그딱 정확한 건 아니고 그때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결혼할 여성분도 계셨는데 그때 여성분하고도 여성분이 떠나시고. 떠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한번 사업을 망하셔서 그런지 지금 하시는 일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좀 걱정이 항상 있나 봐요. 또 망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 그거를 괜찮나, 자기 사업이 괜찮나, 그걸 걱정하시고, 또 결혼 후는 언제 있는지도 고민하시더라고요. 결혼 운은 운하고 상관없이 49세까지 운이 한 번도 없어서 안 했냐? 뭐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네. 결혼 운 따지지 말고 조건만 갖춰주면 해. 요즘은 결혼은 일지에 막 그냥 형파가 걸려도 다 결혼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즘 결혼은 물어보잖아요. 예.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결혼 운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사주상 이럴 운은 결혼 운은 됩니다고 내가 얘기는 해줘. 근데 사실 상관년에 결혼은 안 된다고 돼 있거든. 여자한테 상관년 하더라고. 상관년도 하고 막 관이 공망됐는데도 하고 막 뒤쪽 발쪽이야. 그래서 이혼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요즘은 결혼은 안 49세가 됐는데 한 번도 결혼 운이 없어서 안 했냐 그 말이야. 논리적으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운은 본인이 결혼을 준비가 돼 있냐부터 나는 물어봐. 경제적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네. 옛날에는 집신도 짝이 있다 갖고 시골에서 논 한마디 없어도 결혼했거든. 근데 지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혼 운은 특별히 볼 이유는 없죠. 결혼 운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손님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돼. 항상 배우자 궁을 보라, 그 말이야, 사. 사가 배우자 궁이잖아.
교우자 공을 합병 총다 되거든. 형은 아니고 형은 조건부니까 총 합총. 자, 갑진년 돼안 돼? 진사 지망도 결혼운이에요. 진사 지망 다리끈을 둘이 묶어놓은 게 진사 지망이라니까. 도망 못 가게. 금년에도 결혼운이 돼요. 근데 갑이잖아. 을목한테 갑. 을목한테 갑은 누구예요? 갑주에도 되지만 주변 사람이잖아. 주변 사람 소개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을사년 사사형이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사자형도 되더라고, 되다 보니까. 참, 내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 물어보거든, 참고로. 언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 이론대로 아니, 안 맞아. 저 도저히 결혼 운이 아닌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을사, 복음년이니까 안 되겠지. 복음년. 을사, 병호. 병호도 사후합을 하잖아. 병. 상관 생제하고 싶어서. 상관 생제하고 싶어서. 병우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미년. 정미년. 정미년도 식신 생제하고 있어. 죄를 생각하잖아. 다 돼, 논리는. 병우, 정미, 무신. 무신년은 뭐, 100%잖아. 육합, 사신 합하잖아. 육합. 육합이 부부합이니까. 항상 일지, 합총, 삼합 다 되거든. 결혼운은 을사년만 빼고는 다 돼요. 네. 네. 그리고 이 분이 본인의 재물 그릇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재물? 잘 나가지고, 네, 재물. 지금 환경이 어때요? 지금 답답하지 않을까? 그 일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네, 풀리지 않고 답답해. 되게 입고가 됐잖아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이분이 집을 수십 채를 운영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워낙에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좀 망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사업을 키우다가 잘못될까 겁도 나시는 것 같고. 아, 이분 집이 많다고? 예. 집이 많다고? 여러 채 있다고? 예, 경매받은 집이 꽤 아, 있거든요. 경매로. 예. 제가 인이 돈이잖아요. 형이 걸렸으니까 항상 그 경매도 돼. 형이 걸린 사람도 경매도 하더라고. 도정이니까. 때도 고치고. 이 사주 자체는 부자 사주라니까. 돈만 또 먹이 돈이니까 많지. 근데 병하고 경금하고 자리만 바뀌었으면 훨씬 더 많은데, 일단은 싸움에까지는 잘 나가. 근데 미대운 자체는 입고되면서 좀 답답하게 답답할 뿐이지. 그래도 병신대운부터는 어떻게 돼? 내리막 타버리잖아. 가을에 가을에 네네. 인신충 해버리잖아. 신충. 그다음에 또 진유합벽을 자갈밭 대어버리잖아. 이미 병신대운부터는 내리막, 내리막. 아까 그러면은 경인년에 한번 망했는데, 그러면 그때가 갑오대운이네. 네. 갑오가 을목한테는 생지죠. 한번 망하고 새 출발했구만. 생지대운에 새 출발을 해. 근데 새 출발하니까 갑오대운에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때 망하면서 여성분이 도망갔대요. 망하면 안 돼, 남자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 돼. 망하면 선생님, 무조건 여자는 안 와. 선생님, 예. 예, 병이 있어도 그 신유술 대원의 그 내리막을 타는 건가요? 아니면 그 타격감이 좀 적은 건가요? 목을 키우는 사주는, 목은 언제 죽냐가 문제예요. 언제 죽어요? 목은 일옷을 하국에 불타면 좋고, 사유축 금국에 뿌리가 다 잘리면 뿌리가 좋은데, 목은 가지, 을목, 신금화에서 을목 쳐. 갑목이 있는데 경금화에서 쳐. 이거는 안 죽는다, 그 말이야. 가지 좀 잘랐다고 나무가 죽냐는 얘기야. 뿌리 자르면 죽는다니까. 뿌리가 어디 갔어? 진중에 을목 있고, 인, 이게 뿌리잖아요. 뿌리를 짜는 거, 인을, 뿌리를 짜는 건 신이잖아요. 인신충. 그래서 신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유술이 묘가 있으면 유가서 묘충을 해버리고,
진 있으면 유가 진유화부령은 이 진이 옥토인데 유 중에 정신금 자갈이에요. 옥토밭에서 쑥대밭에서 만들어버려 옥토. 그래서 안 좋다 그 말. 가을로 들어가면은 몽골 키우는 사주는 그래서 가을로 들어가면 내리막이야 내리막. 근데 이신 대운이 와도 이 사람은 진토 하나 있기 때문에 완전 죽진 않아. 그러나 타격을 받는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인이 하나만 있어 신대운아 완전 작살나버리잖아요. 아작나버리지. 뿌리 하나 있으면 나무가 천간에 가불목 100개 있어도 뿌리가 인 하나인데 인신 충으면 싹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가을로 가면은 목을 키우는 사주는 내리막이다 그 말이에요. 내리막. 뿌리가 튼튼하면 상관이 없어. 여러 개 있으면. 그래서 신유술부터 내리막을 타는 거예요. 네. 만일에 사 대신에 유가 있고 그랬으면 아니 묘가 있었으면은 뿌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때 없지. 인신충 오면은 묘가 있고 묘충은 인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인이 두 개인데 다 잘린다 그 말이 신대운에. 네. 그러면 사업을 더 이상 벌리지 말고 좀 이제 정리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54가 여섯 번째 대운이니까 월초 천극지초니까 환경이 또큰 변화를 겪어. 그때 어떤 조정이 들어가겠지. 사업에 대한,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고. 본인도 촉이 좀 좋으신 분이셔서 자꾸 걱정돼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업 벌려도 되겠냐, 어쩌겠냐 하고서. 이제 지금 뭐 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미대운 자체가 네. 확장하면은 안 되는 대운이 미대운이야. 아닐 밑잘 알겠죠? 이분이 몸이 좀 살이 안 쪘어요? 젊었을 때는 좀 날씬하셨는데 지금은 좀 통통하세요. 통통하면 자 건강에 안 좋다는 뜻이요. 운시가 살이 좀 묘인 사람 쪄서 살찌면은 건강이 안 좋다. 예. 사실 사명이 오니까 또 신이 오면 인신충도 되면 인사신 사명도 걸리니까 지세지행으로 가니까 누구 뭐 충고도 안 받아도 또 네네. 집 고집대로 밀고 나가 고집 사명까지 걸리고 세세요. 이제 수가 없죠. 예. 수가 없어서 이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귀가 얇아요. 수가 기도되거든. 귀가 얇아. 그러고 즉흥적이라고 했잖아. 이제 생각 없이 해버리잖아. 생각, 즉흥적, 무대뽀. 네, 무대뽀도 좀 있으세요. 예. 네.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말안 짓지. 귀가 없으니까. 귀가 얕다고도 해. 인생이 없는, 수가 없는 사람들. 네. 여기에 대한 질문들 하세요. 선생님, 수가 없는 사람은 귀가 얇은 거면 인성은 없지만 수가 있으면 귀가 얇진 않은 건가요, 그러면? 인성 있을 때는? 인성이 없고 수는 있어요, 사주에. 인성이. 인성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즉흥적일 뿐이지. 귀가 얕다고는 좀 보기 그렇지. 아, 네. 2019년 기해년에 사고씨 같은 건 없었나? 인사 있을 때, 뭐, 인해가 있을 때, 세운이 사고씨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귀. 기해년에, 2019년 기해년에. 2019년. 2019년 기해년에 뭔 일이 없었을까요? 2019년에는 잘 모르겠고요. 20년에는 상당히 잘 나가셨거든요. 하는 일이, 사업이 되게 잘 되셨어요. 예. 돈을 많이 버신 걸로 알아요. 이내 합 때문에 좀 환경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까 어쩐다고? 인사형이었을 때 이내 합이 좀 사고수? 그건 아닌데.
인에 합이 있을 때 인이 오거나 해가 왔을 때 문제 같지. 예, 그건 아니죠. 예. 이를테면은 인에 합이 돼 있어. 진 대신에. 이럴 때 인이 온다든지 해가 운에서 오잖아요. 그럼 인에 합이 인에 합으로 묶였는데 또 인에 합에서 또 묶으잖아요. 인에 합이 됐는데 해 가서 또 인에 합을 묶으잖아요. 인이 먹이죠. 먹이잖아요. 먹을 우리가 뭐라 그래? 풍이라고 그러잖아. 풍, 바람, 풍. 풍. 먹이 두 개가 겹쳤어. 겹쳤죠. 그러니까 중. 그래서 중풍이 걸려요. 중풍. 인에 합이 있는 사람들이 인연이 올때 중풍 걸려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다 걸린다는 뜻이 아니고. 선생님, 그러면 네. 질문이 있는데, 인의 합이 사주에 있으면서 인이 두개 있고 붙어 있고 해도 있는데 인해가 해운에 들어와도 더 강하게 맞습니까? 아, 원국에 인해가 있어요. 예, 온국에 인해가 있고 인인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서 해가 있는데 아, 선생님 그러면은 말씀대로 인해도 있고 또 인이 한 군데 더 있다고? 그렇죠. 연지올지가 인인이고 일지가 해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인이나 해가 운에서 들어오면 더 강하게 맞는가 싶었어요. 그렇지. 네. 인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개 있는 게더 강하게 작용하네요. 바람이, 풍이. 그렇죠.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린데 또 때렸다 그 말이야. 그래 중 겹쳤다 그 말이야 중.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사람은요 54세부터 내리막을 탄 것은 확실해요. 어디 네. 가는 뭐는 이제 사업을 축소 경영으로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건강 관리 몸이 뚱뚱해졌다면은 비만으로 간다면 반드시 건강 관리. 네. 운시가 묘인 사람들이 몸이 살이 찌면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그 적신 의미예요, 그게. 신호를 주는 네. 겁니다. 또이 사주에 대한 질문 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인이 양쪽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오게 되죠. 저 진이 오게 되면 이게 조개가 걸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네. 금년에 갑진년에 예, 인이 조개가 걸리거든요. 인이 조개기죠. 네. 그리고 오가 상문이죠. 금년에. 근데 조개만 들어왔잖아요. 조개만. 조격이란 것은 삭감당하는 거예요. 인이 삭감당했어. 여기 사주에서 인이 누구예요? 인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돈이 삭감되니까 돈벌이가 좀 떨어지지. 조격에 걸려서. 조격, 상문 조격은 삭감이라는 의미도 있어. 인이 삭감, 인이 목이 도니까, 목이 돈이 삭감됐으니까 돈이 좀, 돈벌이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인오가 다 상문조객이 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갑진년에 예. 인이 상문이고 아니, 인이 상문이 아니지. 오가 상문이고, 인이 조객이잖아요. 상문이 연월에 있고, 조객이 일시에 있으면 그 해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조객이 연월에 있고, 상문이 일시에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
근데 상문 조객이 이쪽으로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일시에 다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상문 조객이 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경통이 있다 그랬어. 근데 나 그걸 테스트를 해보면 안 맞더라고. 신경통이 있다고 노는데 모르겠어. 나이 든 사람이 올 수도 있었는데. 상문 조객이 다 드는 해는 신경통도 생길 수 있고, 무좀도 생긴다 그러는데, 요즘 무좀 없잖아요. 그리고 신경통이, 나도 상문 조객이 얼마 전에 들어와서 확인해 봤는데, 신경통 안 생겼어. 근데 그런 이론은 있어. 그런 이론. 그리고 이 상문 조객이 삭감 당한다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금년에 조객이 삭감당해서 여기서는 돈이다. 그 말이야, 돈. 뭐. 또내 주변에 사람도 되죠. 주변 비경급제니까 주변 사람들하고도 거리가 좀 멀어지고 삭감당해져. 그런 돈도, 돈벌이도 좀 떨어지고 그런 의미가 있죠, 금년에. 물론 저 상문 조객에 오면은 다 들면은 상당하고 상복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나도 상문 조객이 2년 된가 3년 되더라는데 아무 일 없었어. 그래서 무조건 상문 조객 들어오면 상당할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대운에서도 상문 조객이 올 수도 있어요. 상문 조객이 지금 여기는 지나갔지만은. 대운에서도 상문 조객이 오는 해는 시험을 보면 안 된다 했어. 취업시험, 뭐 이런 게 취직시험, 뭐 자격시험, 이런 것은 상문 조객이 대운에서 들어오는 해는 불합격, 그렇게도 돼 있어요. 선생님, 저 큰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연월에 상문 있고 일시에 조객 있을 때 큰돈 들어오는데 그 큰돈은 나쁜 의미의 돈일까요? 아무 돈이나 상관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선생님? 그렇죠. 돈 들어오는 거지. 돈이 나쁜 돈 있고 좋은 돈 있을까? 그러니까 뭐, 무조건 예를 들면 좋죠. 그 뭐죠? 부조금으로 들어온다면 꼭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니지. 근데 제대로 한 것은요, 다 좋아해. 나쁜 돈이든 좋은 돈이든. 그래서 돈은 나쁜 돈, 좋은 돈이 없는 것 같아. 돈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편제는 혼잡을 안본 사람도 있어요. 정제 편제는 우리가 혼잡이라고 그러잖아. 정관 편관도 혼잡이라고 그러고, 정인 편인이 갈 수도 혼잡이라고. 재성만큼은 청편제가 있어도 혼잡이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돈은 검은 돈이든 밝은 돈이든 싫은 사람 없다는 거야. 이를테면은 재수한테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 이거는 밝은 돈이잖아요. 어두운 돈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뇌물 받았잖아. 국회의원들 뇌물 받고, 여기는 밝은 돈을 벌었고. 근데 다 좋아하지. 괴수는 병정화를 다 좋아해. 근데 병정화는 괴수를 다 싫어하지. 다 싫어하지. 끌어안으니까. 자, 또 질문. 아까 선생님이 시험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상문 조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뭐 들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문 조객이 하나라도 들었을 때, 대운에서. 아, 하나라도. 네. 두 개가 올 수가 없지. 예를 들면, 미대운이라면 미가 상문일 수도 있고 조객일 수도 그러지. 이게 상문 조객이 다 해당 안 되니까. 아니. 상문이나 조객이 대운에서 오는 그해 시험을 봐도 안 된다. 그 말이야. 불합격. 하나, 상문이든 조기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운에서 볼수 있는 거야. 갑진년이니까. 진, 다음에 사죠. 진사.
이거 일진, 이진이야, 그 일진. 이진. 이진이 있으면 음력사제다 돼요. 사가 있죠. 그럼 음력사리 있어. 음력사리 발동이 걸려있으니까 뭐 여자 사귀고 싶겠지. 맞아. 남자 결혼했으면은 바람 피우고 싶으니까 음력사리 발동 걸리면. 원국에 이렇게 있으면. 근데 사는 음력사리 걸렸으니까. 근데 여기는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이제 인이 뭐예요? 호랑인데 젊었을 때 호랑이처럼 살았으니까 활동성 굉장히 강하고 시의 호랑이가 또한 마리 있으니까 시의 호랑이니까 말년 호랑이 노릇하고 사는 거고 또 인이 있으면 용서 양보 잘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더 잘하고 또 추진력도 있다 그랬죠. 인이 두 개니까 무서울 것 없이 추진력도 있고 그런. 글자로도 봤을 때. 근데, 을사. 사가 배우자, 궁이야. 결혼하면, 배우자는 뭐야? 어떤 배우자야? 뱀이잖아. 뱀 같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지. 나도 똘똘 감겠지. 뱀이 꼴도 감잖아. 배우자. 뱀 같은 배우자 만나겠다. 구렁이 같이 나를 똘똘 실감아 돌고 근데 사 중에서 뭐또 무인이니까 큰 산은 호랑이니까 굉장히 활동성 강한 여자를 만나 선생님, 이사수 아니 잠깐만 이사수 많은 것은 확인할 수 있을까? 네, 선생님, 야, 맞아요. 이사수 많으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경매만, 의심이요. 네, 자기가 경매를 받은 집으로 계속 이사를 다니시거든요. 아, 예. 어찌됐든 운신 묘인 사람도 이사수가 많다겠다. 또 질문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려고 했던 분이요. 아, 시간에 무토가 지지에서 다 투출이 됐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무토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세요. 진, 인, 사, 인 중에서 다 무토를 내놓고 또 인, 사, 인에서 병화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하고 병화는 기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할까요? 부동산 경매. 그런데 전부 재를 내놨잖아요. 전 지지에서 무토 정재를 내놨는데 이 을목한테 무토 정재가 적은 돈일까 큰 돈일까? 큰 돈이요. 큰 돈인 거예요. 정재라 그래서 적은 돈이고 편재라 그래서 큰 돈이 아니야. 돈이 큰산 같은 돈이잖아요. 뭐 갑목한테 기토는 진짜 이건 적은 돈인 거예요. 정재. 조금은 밭대기잖아. 근데 을목한테 무토는 같은 정재라도 굉장히 큰 돈이지. 왜? 큰산 같은 돈을 보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게 뭐야? 아주 큰 산더미처럼 돈을 쌓고 싶은 거지. 산더미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지. 다 무토를 내놨다. 또, 인, 사, 인 중에서 병화 상관을 내놨는데 상관이 뭐예요? 이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똑똑하고 베풀기 잘하고 굉장히 역마성이 강해요, 자라. 병화가 지지로 내리면 뭐예요? 사 역마잖아. 이거 하늘 역마거든, 하늘 역마. 굉장히 역마성 강했지. 다 내놨잖아. 이분 역마성 굉장히 강해요? 네, 전국으로 다니세요. 예, 그래. 굉장히 역마성이 강해요. 그리고 을사 자체가 뭐예요? 을사 자체가. 을사 자체가. 이거 새잖아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이면서 육양이란 말이야.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날아다니는 거야, 일사. 하늘 높은지 모르고 육양이니까 양의 기운이 최대한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막 전국으로 다니구만. 역시 또 병화를 다 내놨기 때문에, 병화를 안 내놨으면은, 넌 날고 싶어. 날고 싶지만 병화가 안 나지만,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거야. 일단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똑똑하고 역발성 굉장히 강하고 큰 돈을 찬더미처럼 한번 벌어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네, 맞아요. 더 이상 질문 없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